길 찾을 때 다 겹 골목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맛이 있으니까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쫄면 맛있어요. 어쩌면 이 한 그릇 안에 수많은 이의 인생이 담겨 있죠. 긴 세월 동네 사람들의 오랜 친구가 되어온 맛. 오늘의 인생 분식은 옛 시절의 향수를 부르는 추억의 쫄면입니다. 당근이 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기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옛 맛. 언제 오나 늘 변함없기에 믿고 찾게 된답니다. 그런데 확 맵고 그렇지 않고 은은하면서 새콤하고 시원하고 여름에 딱 맞는 맛인 것 같아요. 상큼하고 쫄깃쫄깃 쫀득쫀득 한마디로 맛있는 맛. 강산이 세 번 변하고도 남을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사명감으로 이곳을 지켜온 이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알기로 35년, 38년 정도, 37년 그렇게 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워낙 뛰어났던 어머니 손맛.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렸답니다. 엄마랑 같이 조금씩 엄마한테 배우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지금은 내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완전 잘해요.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라고 했던가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지혜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료의 선택부터 삶아내는 시간까지 작은 것까지도 기본에 충실하는 거였죠. 원가를 튀겨보고 해보세요. 정성으로 손질한 고명 하나하나 그리고 손수 만든 양념까지 이 한 그릇은 36년의 세월과 온 마음 다한 정성이 담겨 있답니다.